콜레스테롤 섭취가 정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근데 이분은 과연 그로부터 안전할지. 문희준 씨. 어때요? 저는 그 된장찌개, 김치찌개, 전형적인 뭐 콩나물 무침 이런 거 주로 그런 먹었어요. 그런 거에. 뭐 햄버거 이런 거는 아,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럴게. 저는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문희준 씨. 아니 무슨 남자가 저렇게 화장을 하고 나오나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피부가 그 패스트푸드 같은 거 이런 거 안 먹을 사람이에요. 입술하면 이런 얼굴이 이게 지금 완전 전혀 뭐 메이크업이 안 됐는데. 자, 그리고 또 한 분을 또 다시 소개해. 예, 예. 네. 김늘매 씨. 네. KBS에 또 우리 정은아 씨를 뒤울 기대주도 한 분씩. 박상희 씨는 얼굴에 지금 뭐가 묻었어요? 뭐가 묻었나요? 아름다움이 묻어 있습니다. 잘 지워지지 않는. 다음 주에는 꼭 옆에 들어주세요. 자, 콜레스테롤 소독에 좋은 밥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힌트 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 자, 열어주세요. 오늘 이름이 어렵습니다. 학명은 포르피라 테네라 크젤만입니다. 그리고 종류는 세계 70여 종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12종이 있습니다. 제철은 겨울. 이것은 제철. 겨울에 난 이것이 가장 단백질량이 풍부하고요. 질도 좋고 맛도 으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50% 감소시킨다. 1988년에요. 논문에 의하면요. 인위적으로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만든 생쥐한테 이것을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생쥐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50% 감소했다고. 어허. 바로 이것은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식품으로서요. 현재는 동맥경화의 예방제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좋은 식품입니다. 예. 아, 우리 권 박사님의 이 분석적인 힌트 들으셨고 언제나 영양 만점의 알찬 힌트만을 전해주시는 두 번째 힌트는 한용실 교수님께서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 네, 오늘 영양탑 힌트는요, 식이섬유소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며, 콜레스테롤은 소장 속에서 담즙산하고 만나서 몸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적이 되는데, 바로 이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이 흡착되는 것을 방해해줘서 우리 몸속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소는요, 대장에서 여러 유해한 물질들하고 또 발암물질까지 흡착을 시켜서 변으로 배설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성분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식품에는요, 식이섬유소가 아주 풍부한데요. 여기 보여지는 양배추보다는 16배나 많이 들어있고요. 아, 저희가 식이섬유 하면 양배추인데 저거보다도 16배? 덩어리인데. 그렇죠. 야. 놀라지 마세요. 귤보다는 무려 30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야. 예. 과연 이 식품 무엇일까요? 자, 노반장님부터 확인합니다. 배추, 그리고 예민아 씨가 무청, 그리고 문희준 씨가 밤, 김 씨 고구마, 박사임 씨 사과, 그리고 김늘매 씨가 고추. 어허. 그 밑에 있으신 건 뭔가요? 사인만세. 저희 두 분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고 그러죠?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예민아 씨, 무청. 네, 무청이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식이섬유가 이것보다 많은 식품은 없을 거예요. 그래요? 예, 비타민도 많고. 식이섬유가 많은 건 인정하겠는데 무슨 세계 70여 종이 돼. 우리나라에 12종이 하잖아. 사과가 뭐 몇백 종류 있을지 아셨어요? 저 두 분들. 제발 좀 전쟁들은 좀 그만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아니, 나를 아웃시키든지 예민아 씨를 아웃시키든지 하라. 아니. 노원장님. 그럼 결국 저희들은 노반장님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우리 두 분 아니면 저희 비타민이 잘 될 거예요. 자, 김 씨 고구마. 제가 볼 땐 답이에요. 예?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네요. 김 씨가 볼 땐 이게 답이에요? 제가 이걸 들면서 우연치 않게 저 권 박사님을 살짝 봤는데 제 거를 제일 먼저 이크 하는 눈빛으로. 깜짝도 아니고, 우리 권 박사님이 꼭 걸렸을 때만 선택하신 이크. 이거를
지금 하셨던 말씀이세요? 아무래도 좀 힌트가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힌트가 더 필요해서 네. 결정적 힌트로 가는 과정. 밥상 윷놀이. 결정적 힌트 획득을 위한 밥상 윷놀이. 밥상팀은 MC팀이 제시한 도개 걸륜모 중 말한 것과 다른 모양이면 성공, 같은 모양이면 실패. 3판 2승제. 만약 실패한다면 힌트를 들을 수 없다. 자, 최고의 카리스마 문희준 윤. 승리의 여신 박사인. 윷놀이에서도 남한바 김늘매. 윷게임의 블랙홀 김씨. 자, 게임 요령들은 모두 다 아시죠? 아, 3판 2선승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사실은 저희가 이 게임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이렇게 이 게임을 혼자 즐기는 분은 전 처음 봤어요. 문희준 씨. 아주 편해 보여요. 문희준 씨, 요새 개인적으로 방송할 때 방송을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자, 밥상 윷놀이 제 1차전입니다. 3판 2선승제입니다. 제 1차전 음악 주세요! 요! 이제 밥상 윷놀이! 두개걸림모 콜! 박상팀 승리! 아, 이번에는 느낌이 팍 왔는데? 이번에는요, 그러면 제가 기가 좀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번엔 정은하 씨가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타이밍에 저를 불러주세요? 정은하 씨. 네? 정은하 씨가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저는. 좋아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정은하 씨께서 윷놀이 시작합니다. 예. 음악 주세요! 요! 이제 한박상 윷놀이! 두개 걸림모! 두개 걸림모! 도! 걸림모! 도! 박상팀 승리!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도 저희가 역시 박상 3종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힌트 상품은요,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 대보름. 자,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상품 복삼입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함께 이것에 밥을 싸서 먹었는데요. 취나물잎이나 배춧잎 또 여기에 밥을 싸서 먹음으로써 복도 함께 들어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또 명이 길어진다고 그래서 명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을 한번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언. 소금입니다. 소금 꺼내드립니다. 예,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것을 굉장히 일찍부터 소금 대용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음식에 소금 치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인체에 필요한 염분을 이것으로부터 공급받았다라고 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디언의 소금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대박 힌트 그쵸?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 상품인데 우리 어머님도 고추장 담글 때 그 곰팡이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지요? 예, 고추장. 자, 곰팡이. 이제 곰팡이 고민 끝입니다. 고추장 만들 때 고추장 위에 이것을 넣어두십시오. 이것을 넣어두시면요,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추장을 아주 오랫동안 맛있게 잘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것에 든 요드 성분이 곰팡이가 들지 못하도록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추장은요, 이것하기 나름이에요. 아, 이것하기 정말 요거 고추장하고 뗄래 뗄 수 없는. 예. 바다에서 나는 거 아니야, 염분이?